자, 안녕하세요. 자골신경통도 관련이 있을런지요? 그러니까는요, 자골신경통이든 무엇이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뭐냐면 기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 제대로 드시고 계시는지요? 그거부터 챙기시라 이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운동 좀 하시고 계시는지 조금이라도 7330이라고 그럽니다. 일주일에 세 번, 한 번에 30분만 해라. 네. 그 다음에 소금 제대로 챙겨 드시고 계시는지. 그러니까는 소금을 제대로 안 드시고 자골신경통을 어떻게 한다? 안 됩니다. 네,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소금을 먼저 약 먹기 전에 병원 가기 전에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나는 적으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C 드세요. 네.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네, 체온이 36.5도 이상 나오도록 해야 된다. 그런 것부터 체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잠은 잘 주무시는지요. 잠잘 자야 됩니다. 네, 이양TV님 반갑습니다. 한순선님 반갑습니다. 김민정님, 당뇨 판정 받고 탄수화물 거의 먹지 않고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 6.9에서 5.9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으면 안 된다 해서 현미밥을 먹으면 반 공기 먹어도 식후 1시간 170 이상, 2시간 140 이상 나옵니다. 탄수화물 섭취해야 될까요? 탄수화물 섭취해야 됩니다. 탄수화물 섭취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탄수화물을 먹으면은 포도당이 혈중에 돌아다니는 것이고요. 그 혈중 포도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어지는데, 혈중에 포도당이 없으면 인슐린을 분비시킬 필요가 없고요. 인슐린 분비가 안 되어지면 췌장의 랑게르한스성, 네, 베타 세포가 위축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일본의 당뇨 관련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요. 3년, 4년씩 당질 제한식을 하다가 다시 원래대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질 제한식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랑게르한스성의 베타 세포가 위축되어지기 때문에, 즉, 그게 좀더 진행되어져 버리면, 인슐린 분비에 장애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결론은 뭐냐? 골고루 먹는다라는 건데, 탄수화물 50에서 55%, 단백질 약 30%, 지방 20%, 밸런스 있게 먹어야 된다. 그건 한쪽을 줄여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질 제한식을 전부 지금 그만두고 있는 추세입니다. 병원에 가셔서 당 줄여라라고 얘기 많이 들으시고 계실 텐데요. 당을 줄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밸런스를 가지고 줄여야 된다라는 거죠. 당이 줄면 탄수화물이 줄면 단백질 줄고, 그 다음에 지방도 줄여야 된다는 거지. 이 한쪽은 올라가고, 이 한쪽은 내린다. 특히, 저탄고지. 네, 지약입니다. 큰일 납니다. 네. 제가 올려놓은 당뇨 관련 영상, 다른 영상도 많이 있으니까는요, 그걸 참고로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밸런스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170, 식후 1시간 170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뭐 혹시 운동을 못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은, 식사 후에 반드시 1시간 정도 운동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쭉 내려갑니다. 운동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당뇨는 나 스스로 고치는 것이지 병원에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서는 그냥 약만 주는 겁니다. 즉, 무슨 약이냐? 관리를 한다. 조절을 하는 약을 준다. 당이 올라가는 것을 억지로 내리는 약을 준다. 그겁니다. 치료가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처럼 현미밥 드시고요. 식후에 바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 방법도 많이 다릅니다. 식이섬유질 먼저 먹고, 단백질 먹고, 지방 먹고, 맨 마지막에 먹는 게 탄수화물입니다. 이런 순서로 섭취를 하셔서 조절을 하시고요. 탄수화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또 없애야 되잖아요. 없애는 방법이 산소가 잘 들어가야 되니까 운동을 해줘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또이
일종의 영양제로 해결하는 방법이 비타민C 열심히 챙겨 드시고요. 비타민C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 부족할 겁니다. 분명히. 전 세계인, 특히 일본인, 한국인, 마그네슘 엄청 부족합니다. 무조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전 국민 모두 다가 비타민 D가 부족하다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마그네슘도 전부 부족합니다. 비타민 C도 전부 부족합니다. 네, 중요한 영양제부터 한 개씩 챙겨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챙겨 드시고요.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기본에 충실한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소화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소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몸을 가지고 무슨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화 잘 되도록 하시고요. 체온 36.5도 되도록 하시고요. 소변염 농도 0.9% 이상 나오도록 하셔야 기본을 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 기본을 하면서 당뇨약을 드시든지 인슐린을 맞든지 이게 맞다라는 거고요. 순서가 D다, 후순이다라는 겁니다. 약을 먹고 하는 게 후순이다라는 겁니다. 정정옥님, 위장기능이 안 좋은 사람도 식이요약 먹어도 괜찮은가요? 네, 괜찮습니다. 위장기능, 뭐 어떻게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은 위장을 좋게 해주면서 먹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위장이 제대로 좋지도 않은데 그냥 영양제 먹어봐야 전부 네, 설사 아니면 뭐 제대로 흡수되지도 않고 변비가 되어지거나 그러는 겁니다. 소화가 잘 되도록 우선 소화가 잘 되는 영양제를 먼저 드시고 소화가 잘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되어지시면 아 이제는 소화가 좀 되는 것 같다 싶을 때 저런 다른 영양제를 섭취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민영님, 박사님 혹시 아르기닌 공복에 먹어야 하는 걸로 아는데 혹시 유산균하고 같이 아침에 복용 공복에 먹어도 될까요? 네, 먹어도 됩니다. 영양제는요, 네, 먹기 편할 때 그냥 아무 때나 먹으면 됩니다. 영양제니까요. 네, 그렇게 먹고요. 그래도 나는 좀 더 맞춰서 먹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식전에 먹는 게 맞고요. 식전에. 그러니까 식사하기 바로 직전에. 네, 그래도 뭐 위장이 좀 안 좋고 거북하고 뭐 그런 분들은 그냥 식후에 드셔도 되고요. 정말 귀찮으면 아무거나 순서 없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섞어서 그냥 다 드시면 좋습니다.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게 좋고요. 먹는 게 무조건 좋은 겁니다. 네,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으면 아무 때나 먹는 것도 좋고요. 그렇게 철저하게 안 지켜도 됩니다. 약 먹는 거 아니죠. 영양제 먹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먹을 필요 없습니다. 영양제는 영양일 뿐입니다. 여러분 식사하는 거 꼭 뭐 맞춰서 먹나요? 네, 점심 식사 시간 꼭꼭 맞춰서 먹나요? 네, 그리고 먹어야 되는 거 꼭꼭 그 시간대에 맞춰서 먹나요? 그냥 아무 때나 편할 때 먹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맞춰서 먹으면 좋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못 먹는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무조건 먹는 게 낫다. 그리고 뭐 시간 지켜서 먹는 게 낫다. 그 다음에 식전에 먹어야 될 거 식전에 먹고 식후에 먹는 거 식후에 먹는 게 맞다. 그러긴 한데 이거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냥 아무 때나 편하게 그냥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큰 문제 생기는 거 없고요. 식이섬유질하고 지용성 물질인 영양제만 섞지 않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아무 때나 사실 먹어도 괜찮습니다. 아브람 심님, 저는 소금 농도가 너무 들쑥날쑥해서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0.2에서 1.5로 편차가 큽니다. 상당히 크군요. 네, 0.9 이상이 나오도록 노력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기 몸에서 나오는 거라서요. 내가 얼마나 먹고 있는지, 물은 얼마나 먹고 있고 소금은 언제 먹고 있고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되고요. 저기 보통 0.6에서부터 1.3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은데 찍을 때마다 0.9 이하가 적게 나오고 0.9 이상이 많이 나오는 게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헷갈리시고 힘드시면요. 아침에 두 번째 소변이 적당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몸의 염 농도, 내 소변의 염 농도가 아침에 일어나서
두 번째 소변이요. 첫 번째 말고 첫 번째는 대부분이 낮게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 소변은 적정하게 나오는 거다. 그래서 두 번째 소변을 찍어 보시고 그게 0.9 이상 나오면 아 오늘은 적당하게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 이하로 나오면 아 좀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변의 염농도에 너무 목숨 걸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너무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0.9 이상 나오도록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목숨 걸어가면서 하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면서 하시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미리님, 물을 제대로 먹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소금 먹으면 물 많이 먹게 되고 소변 보면 농도 떨어지게 됩니다. 수분 섭취량을요, 국물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을 먹는 것보다 국물을 통해서, 국물에는 염분이 또 들어있죠. 그렇게 먹는 거고요. 그래도 소변염 농도가 제대로 안 맞아지면 마시는 물에 소금을 타가지고 마시면 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몸무게 더하기 키 나누기 100 이렇게 하셔서 그 양을 물의 양으로 마시면 됩니다. 체중 1kg당 약 300ml 정도 물을 섭취를 하면 되는데 소변염 농도를 조정하느라고 물을 많이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면 물에다가 염분을 타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허병철님 안녕하세요. 물을 먹는다고 먹는데도 어떤 경우는 소변 색깔이 약간 노랗게 아니라 더 노랗게 나올 때는 물이 부족하다고 봐야 하는지요? 물의 양이라기보다는요 몸속 노폐물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몸속에 노폐물이 빠지는 것 때문에 색깔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또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물이 자꾸 빠져나가 소변으로 자꾸 빠져나가잖아요. 물을 자꾸 많이 마시면 예를 들어서 평소에 2리터 마시다가 4리터를 마시게 되면 물이 더 맑은 색깔로 나오기는 합니다. 네, 그렇죠, 그죠? 그리고 수분을 물을 너무 적게 먹으면 또 색깔이 또 약간 더 노랗게 나오기도 하고요. 네, 더 노랗게 나올 경우 물이 부족하다라고 봐도 되죠. 네, 수분의 양이 적어지면 색깔이 진해지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노폐물 빠지는 것도 있다. 그게 다 노폐물이죠. 색깔을 띠고 있는 것들이 다 노폐물이니까요.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원님, 소화가 안 된 지가 3년쯤 됐는데 약도 먹고 한약도 많이 먹었는데 잘 안 돼서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 위산이 안 나와서 그렇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비타민C 이제 먹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열심히 챙겨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박민영님 반갑습니다. 민정화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주 실시간 방송 쉽지 않으실 텐데 감사합니다. 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오늘도 저 4시간 지방 운전 갔다가 이 시간 맞추나고 열심히 와가지고 겨우 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네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성운초이님, 소변 횟수가 염농도랑 상관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자주 많이 누게 되면은 떨어지게 되겠죠. 즉 물을 많이 먹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일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마시는 물의 양이나 소변의 양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변염 농도의 기준을 아침에 두 번째 소변을 기준으로 한번 잡아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더 정확한 것은 하루 종일 소변을 전부 받아 가지고 네, 그 모아서 찍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네, 다양한 소변 염농도 측정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일본에는 그런 방법들이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자료를 참고로 해서 계속 여러분들께 많이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저도 작년 4월 이전까지는 염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많이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요. 작년부터 이 여러분들한테 염분을 좀 이렇게 드셔보셔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염분 섭취하는 그 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양, 소변으로 또 염분 빠져나가는 양, 이런 것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 적게 먹고 있고, 또 소변으로 나오고 있는 염분의 양도 적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1년 이상을 소금 먹어라 라고 하는 이런 방송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걸 통해서 소금을 먹었더니 좋아지더라. 특히 그 위산이 안 나와서 소화가 제대로 안 되시는 분들, 대부분 이 염분이 깊이 있게 관여되어져 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소화가 잘 되게 하려면 꼭 염분이 필요하고요. 몸에 힘이 없으시고 맨날 누워있고 싶고 이런 분들도 전부 염분 부족으로 부신피로 이런 걸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 그래서 염분 잘 챙겨 먹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기본적인 영양소가 물도 마셔야 되고 소금도 먹어야 되고 비타민C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계속 이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열심히 챙겨 드셔서 여러분들이 현재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기본적인 게 바로 이런 것들이다라는 걸 이해를 좀 해주시고 실천을 해보시면 점점 더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저희 어머니 예를 많이 드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작년에 제가 어머니께 소금을 드셔라 라고 말을 하기 이전까지는 네, 이 뇌혈관 관련해서도 약간 좋지 않았고요. 몸 움직임도 별로 좋지 않았고요. 스텐트를 끼워놨기 때문에 심장에 약간 그 답답한 것도 있고요. 뭐 기타 등등 안 좋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금을 열심히 드시고 나서부터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목소리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목소리 힘이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염분은 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박정혜수님, 박사님 인사도 못 드리고 오늘 강의는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TV님, 맨날 누워있어요. 몸에 힘이 없고. 이양TV님, 제가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이 제 그 유튜브에 댓글도 많이 달아 놓으신 분이고 제 방송 많이 보셨을 텐데요. 비오유피소 소화효소제 이거 안 드시고 계시나요? 예, 열심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금방 좋아집니다. 쇠떡이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가끔 이렇게 또 나타나시는군요. 박사님, 저는 자고 나서 처음 농도가 높게 나오는데 두 번째가 낮게 나오는데 어떤지, 얼마씩 나오는지, 네, 얼마씩 나오는지도 보시고, 예, 네, 그러시면 첫 번째, 두 번째 평균을 한번 내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이 답이 정확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날, 그 전날 음식을 어떻게 먹었냐, 또는 물을 얼마나 먹었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다른데, 어쨌든 기준은 0.9% 이상 나오는 게 많아야 되는 것이고, 평균치가, 네, 하루 종일 평균치가 정확한 숫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뭐, 시간에 따라서, 언제 재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게 맞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0.9에서 1.2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즉 변화가 심하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충분하게 염분이 몸속에 골고루 들어있지 않은 상황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나혜님, 위궤양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비타민C 계속 먹어야 하나요? 지금 이게 비타민C를 먹고 위궤양이 생겼다는 얘기인지, 원래 위궤양이 있는데 비타민C를 먹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제 나름대로 위궤양이 원래 있는데 비타민C 먹어도 되냐? 지금 그걸 묻는 것 같다. 네, 위궤양이 있어도요. 식사 후에 0.5g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드셔야 됩니다. 네, 안 먹으면 잘 치유되지가 않고 치유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요. 또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차피 비타민C는 음식을 통해서 먹는 거고요. 다만 조금 더 정제되어진 것을 조금 더 많이 먹는다 이 개념이고, 비타민C를 먹는다고 해서 속이 심각하게 쓰리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위궤양에 염증이 있더라도요, 위궤양이라고 하는 게 염증이잖아요, 그죠? 염증이고 구멍이 나 있거나 뭐 이런 개념인데,
위산도 분비되어져 나오면 거기다 자극을 심하게 줍니다. 음식도 거기를 자꾸 건드리는 겁니다. 근데 음식 중에 한 개가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우리가 위장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들어가가지고 녹는 경우에는 그렇게 산도가 세지 않습니다. 약합니다. 약산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드시면서 상황을 보면서 이 늘려가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김정화님, 비타민 6g 먹다가 변비가 와서 물을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 소변을 계속 보는데 흡수가 안 되는 건가요? 갑자기 많이 먹으면 신장에 무리가 오는 건 아닌지. 비타민 먹었는데 변비가 온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셨다. 물을 많이 먹으니까 소변을 계속 본다. 이분 염분 부족이네요, 몸속에. 물을 많이 마시면 물이 몸속에 잡혀 있어야 되는데 안 붙잡혀 있으니까 소변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빠져나가는 이유가 소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흡수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흡수가 잘 되는 거고요. 물도 흡수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비타민C도 흡수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 염분 부족하고요. 또 염분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당뇨가 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뇨요. 네, 그리고 갑자기 많이가 6g은 갑자기 많은 게 아닙니다. 네, 절대로 많은 게 아니니까는요. 그냥 드셔도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6g씩은 네, 기본 먹고 있습니다.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거의 뭐 6g에서 10g, 20g씩 먹고 있습니다. 네,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물을 적게 마실 경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드세요. 네, 요로결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영원님, 저는 음식을 짜게 먹는 편인데 식사량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금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짜게 먹어도요, 음식 양이 적으면 염분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염분 총량이 부족해지면, 염분 양이 떨어지게 되면 몸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부족한 염분은 물에다가 이 소금을 타가지고 마신다든지 아니면은 된장국 같은 걸 매일 따로 또 마셔주는 것도 좋겠죠. 그러니까 차 마신다 생각하고 된장국을 먹는 겁니다. 그렇게 먹어주는 게 좋겠죠. 네, 그렇게 대신 해보면 훨씬 더 흡수도 잘 되고요. 또 자극도 덜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물에다가 소금을 그냥 타가지고 그냥 마시는 분들이 속이 울렁거린다, 토한다, 네, 자극이 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드시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차라리 된장국을 드시는 게 좋죠. 네, 국물을 끓여가지고 마시는 게 좋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염분을 보충해 보시면 훨씬 더 편하게 마실 수 있을 겁니다. 아브람 10님, 저는 수분 섭취를 하는데 하루에 1에서 1.5리터 소변 볼 때 대부분 소변색이 투명합니다. 소변색이 투명하면 노폐물 배출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소변색이 투명한 건 사실 정상적인 건 아닌데 수분량이 많아서 그런지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크게 특별히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소변 색깔은 약간 노랗습니다. 연노랑 뭐 이런 정도. 네, 그게 네, 정상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분옥님, 썰개 제거했습니다. 한 달 됐습니다. 다른 병은 없고 비오유기소 무엇을 먹어야 되나요? 부탁드려요. 비오유기소에다가 소화의 효소제 전부 다 먹어야 됩니다. 썰개 제거하게 되는 원인은 주로 수분을 제대로 안 마셔서 그렇습니다. 이분 수분 물 제대로 안 마시는 분이네요. 네, 그런 분인지 밑에 한번 써봐 주세요. 썰개를 띄어내시는 분들 대부분 물을 안 마시는 분들입니다. 뭐 바쁘다 그래서 안 먹고, 마시기 싫어서 안 먹고, 살찐다고 안 먹고, 그런 분들이 썰개 떼어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 썰개는 누가 훔쳐갔을까라고 찾아보세요. 제 유튜브에 보시면 네, 내 썰개는 누가 훔쳐갔을까, 썰개 도둑이라고 그런 제목의 영상이 있습니다. 네, 물이 썰개를 훔쳐갑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썰개 도둑 맞지 않으려면 물 열심히 드셔야 됩니다.
물 꼭 드셔야 돼요.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몸에 썰개가 붙어 계시는 분들은 물 열심히 드십시오. 안 드시면 썰개 진짜 도둑 맞습니다. 네. 물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썰개 제거했어요? 한 달 됐어요. 별다른 병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병 많이 있습니다. 왜요? 이분은 지금 기본이 안 돼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속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속에 물이 왜 적게 들어있느냐? 또 이분도 소금을 제대로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을 싫어하고 국물도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염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여태까지 꽤 오랫동안 제대로 뭐 한 5년, 10년 동안 제대로 안 먹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몸 안에 염분이 조금밖에 들어있지 않아서 신진대사가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열심히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먹느냐? 비오유키소, 그 다음에 소화효소제,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앞으로 6달 내지 10달 동안 열심히 드시고, 네, 그러고 나면 점점 좋아집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정옥님, 박사님 저는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비타민 6-7g 먹고 있습니다. 속이 쓰리지는 않은데 장이 안 좋아서, 네, 그렇게 계속 드시면 금방 좋아집니다. 한 2주 내지 한 달이면 좋아집니다. 열심히 드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비타민C하고 소금하고 키토산하고 소화효소제입니다. 네, 잘 챙겨 먹어야 되고요. 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유산균, 오메가3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홍님, 네, 물 안 드셨다고 지금 인정하셨죠. 국물 안 드시고 물 안 드시고. 그래서 이분 소금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소변 염농도 재면요 바닥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분은 여기저기 감염도 잘 됩니다. 여기저기 염증도 잘 생깁니다. 한번 염증 생기면 잘 낫지도 않습니다. 네, 무슨 상황이 되어져 있는지 눈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염분 잘 챙겨 드시고요. 비오유키소 빨리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점점 좋아지실 겁니다. 해세드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국이나 찌개 먹을 때 국물까지 비우는 것이 좋을까요? 당근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 속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 소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어야 되는데요. 제가 소금 얘기 엄청 많이 하는데 제가 사실은 예, 일반적인 그 의료계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뭐 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지만 인터넷에 가서요 한번 찾아보세요. 저염식, 당뇨 이렇게 쳐보면은 전부 저염식이라고 합니다. 일본에 가서도 일본어로 쳐보면 또 거기도 네, 소금 많이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로 도배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왜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하지 못할까?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 없을까? 그분들은 왜 그런 말을 할까? 라는 걸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영상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요. 세포 활성화와 세포 억제, 어느 것,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은가? 라는 건데요. 염분을 먹게 되면 세포가 활성화되어집니다. 근데 병원 치료는 대부분 소염제, 진통제, 항생제, 스테로이드 이런 걸 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그럼 세포를 억제를 시키는 약입니다. 세포를 억제를 시키는 약을 주고 있으면서 소금을 먹여버리면 활성화 쪽으로 가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약하고 소금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거였어요.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뭐 예를 들어서 심한 통증이 있는데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뭐 저염식을 주면 그냥 저염식을 먹고 나와 가지고 다시 네 적당식으로 네 드시는 게 드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으면 그냥 소변의 염농도가 정상적으로 나오도록 먹겠습니다. 그런데요. 병원 치료할 때도요. 하루에 18g씩 혈중으로 소금을 집어넣습니다. 링거 2대 1리터짜리 2대만 맞으면 18g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 나 참.
한심합니다. 한마디로. 예. 양파님. 담낭에 돌이 있다고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시군요. 네. 정정호님. 설사 자주 하고 배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화가 잘 돼야 됩니다. 위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를 드세요. 왜 그러냐라는 거죠. 왜 설사를 하느냐라는 거죠. 장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장은 왜 나쁘냐? 소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소화는 왜 안 되냐? 주로 위산이 적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위산. 자, 제가 비타민C를 우선은 새알을 먹는 거를 새알 가지고 여러분들 별로 뭐 관심 없겠죠? 오늘 다섯 개 먹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개 보입니까? 다섯 개입니다. 갑자기 비타민C냐고요? 소화 좀 잘 되게 하려고요. 설사 자주 하고 배 아픈 게 소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분해가 잘 안 되니까는요. 분해. 즉 소화효소에 의해서 내가 섭취한 단백질이 분해가 되어야 되는데 주로 단백질 분해가 잘 안 되죠. 단백질 분해가 잘 안 되면 설사가 됩니다. 설사. 네, 변비가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변의 냄새가 지독합니다. 단백질 분해가 안 되면 냄새가 지독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냄새가 지독하신 분들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흡수도 안 되는 거죠. 소화도 안 되고 흡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변에 냄새가 나시는 분들은 무조건 소화, 효소제, 비오유기소 다 먹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 전부 잘 좋아집니다. 저는 고혈압이든 당뇨든 무슨 질환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무조건 비오유기소 소화효소제입니다. 다 똑같이 먹으라고 그럽니다. 다 똑같이 먹고 소화가 잘 되어져야 다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양파님, 병원에선 썰개 제거해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수술하는 사람이야 뭐 할 일, 할 줄 아는 일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권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그걸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권하죠. 네. 그런데요. 안 뛰고 살 수 있으면 안 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썰개 도둑 맞기 전에 선생님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고맙습니다. 이분 뛰었구나. 아이고 세상에. 아까 뛰었다 그랬죠. 하하, 참. 안 됐군요. 양파님, 저도 썰개 제거하자고 수술 권유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시군요. 요즘은 간 청소 같은 것도 많이 하던데 굳이 썰개 제거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제가 먹는 비타민C랑 똑같아요. 그러시군요. 저도 내알 먹습니다. 근데 설사 안 하고 변비가 있습니다. 비타민C 계속 드시면 변비 사라지고요. 비오유기소 드시면 변비 사라집니다. 걱정 마시고 열심히 드시기 바랍니다. G1JJ님 고기 아예 안 먹으면 소화는 잘 될 것 같은데 어찌 생각하시나요? 단백질을 콩류로 바꾸면 될까요? 그렇죠? 네. 고기 아예 안 먹으면 네. 그런데요. 콩류, 식물류 단백질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기가 콩류를 먹고 소화가 되면 좀 지나면 좋아지고 나면 고기를 먹어도 소화가 됩니다. 네. 저도 그랬으니까는요. 그래서 소화 안 되시는 분은 일단 육류 끊어야 됩니다.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일단 끊어야 됩니다. 특히 제일 나쁜 게 소고기 같고요. 그 다음 돼지고기, 닭고기인 것 같아요. 소화가 제대로, 그리고 특히 말린 고기 이런 거 드시지 마십시오. 소화 안 됩니다. 그리고 계란이나 생선류나 요 정도, 콩, 두부 요런 거 정도를 먹을 수 있을 정도까지 소화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먹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될 때까지는 일반 육류는 안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소리님, 커클랜드 비타민C 제품은 어떤지요? 가성비가 좋은 듯 했어요. 맞습니다. 커클랜드 비타민C가요. 굉장히 가격이 쌉니다. 그리고
단점이 한 가지가 뭐냐면 굉장히 딱딱하다, 단단하다. 그 다음에 알이 크다입니다. 알이 크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식이섬유질이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크랜더 제품 비타민C 좋습니다. 열심히 드시는 게 좋고요. 다만 이제 국산 비타민보다 순도가 조금 떨어진다. 순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순수하게 비타민C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정량만큼 들어 있는데 다른 게 좀 많이 들어 있다 보니까 막 분질러도 분질러지지 않을 정도로 딱딱합니다. 저도 그거 사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그것만 먹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양하게 다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싸고 많이 먹어야 될 분들 그거 열심히 드셔도 좋고요. 특히 그 안에 식이섬유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크클랜드 비타민C도 좋습니다. 한번 사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무지 될 겁니다. 네, 나쁜 거 없어요. 자, 질문도 계속 올려주시면 제가 또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에 그 댓글에 가서 또 한 분 대답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